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강의를 담당한 대원고등학교 영어교사 강성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을 6년 전공했고요.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다. 약 영어교사로 1년 동안 교육봉사했고요. 학원 영어강사로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20여 년 근무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반 13번, 수능시험 고사 본부요원 4번 했고요. 영어체험 캠프 지도교사 2회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고1영어 서답형 온라인 채점위원을 했고요.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고2영어 서답형 온라인 채점위원을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학캠프 영어 지도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토요 거점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대상으로 영어 지도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위탁 경인교대 연수원 주최의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융합수업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의 원격 연수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의 한영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고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의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고 대원 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고 대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다음 사이트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카페 이름은 강성호 영어카페입니다. 검색창에 강성호 영어카페를 치고 찾아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카페 다음 넷 강성호입니다. 제 이름이 강성호니까 강성호 영어카페겠죠? 제가 카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카페에 오시면은 제 페이스북과 제 유튜브로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강성호입니다. 근데 제 페이스북을 찾으시려면은 성호 강의라고 검색을 하시고 찾으시면은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시간 있으실 때 한번 꼭 찾아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주소는 라라팔루자입니다. 만약에 찾기 힘드시면은 검색창에다가 대원고 영어 이렇게 치면은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 라라팔루자 무슨 뜻이죠? 그렇죠. 눈에 띄는 사람, 모범이 될 만한 걸작이란 뜻이죠. 눈에 띄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자, L이 두 개 있는 라라팔루자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교육 사이트로 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L을 하나만 치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생활 유튜브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 있으실 때 라라팔루자 유튜브 꼭 방문해주세요. 목차 안내입니다. 제1차 시 진로선택과목의 2회와 영어권문화 과목선택에서는 1강 진로선택과목의 2회, 2강 진로선택과목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 3강 왜 영어권문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4강 유튜브를 활용한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유의사항,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차 시 영어권 문화 지도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 시간에서는 1강 오프라인 대면 상태에서의 영어권 문화 지도, 2강 온라인 비대면 상태에서의 영어권 문화 지도, 3강 문화 충격과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영어권 문화 수업, 4강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3차 시 영어권 문화 평가 및 실제 온라인 원격 수업의 이해 시간에서는 1강 능률 출판사를 기준으로 영어권 문화 교과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2강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강에서는 심화과제 중심으로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의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4강에서는 문화 내용 중심으로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차 시 진로선택 과목의 2회와 영어권 문화 과목 선택 시간에는 1강 진로선택 과목의 2회, 2강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
3강 왜 여권 문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4강 여권 문화 지도 시 유의사항 유튜브 활용 시 저작권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차 시 학습 목표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와 여권 문화 지도 시 여권 문화에 대한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여권 문화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한 고찰할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어민이나 교포 등에 의해 만들어진 유튜브를 활용한 여권 문화 간접 전달 및 수업 자료 저작권 침해 대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차 시 1강 진로 선택 과목에 의해. 자,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향후 지원 전공 혹은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기초 교과 과정에는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요. 그 영어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는 실용영어, 여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학교에 따라 2학년과 3학년 때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여권문화의 경우 다수의 학교에서 2학년의 강의를 개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문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여권문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과목들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9등급제로 성적을 표시하고 있지만 진로선택 과목들은 표준편차와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ABC 성취도로 평가 결과를 산출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그 이하는 C로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표시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그 이하는 C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교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을 수행평가 100%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원점수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목에 따라 진로선택 과목을 지필평가 40%, 수행평가 60% 비율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선택 과목 중에서 영어권 문화의 경우 지필평가 5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수행평가 50%, 쓰기 수행평가 30%, 말하기 수행평가 10%, 듣기 수행평가 10%, 이런 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2022학년도 대입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으로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나 입시 현장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가 커다란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학종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과 대학 지원 학과와의 관련성, 세특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전공 적합성 또는 학업 관련 관심과 노력을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성적 반영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때에는 등급, 표준편차 등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BC 성취도로만 평가하는 진로선택 과목을 여기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생부 학업성적 산출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몇몇 대학들은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위해 성취도 ABC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원점수와 평균, 성취 비율 등을 활용해 대학 자체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진로선택 관련된 멘토링을 해줄 때 이러한 진로선택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멘토링을 일관적으로 해주어야 수험생들의 혼란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못지않게 교과전형에서도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목의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여부나 반영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학의 활용 방식을 보면 성취도 ABC에 점수를 부여하여 활용하는 방안, 숙명여대, 숭실대, 원점수와 평균, 성취 비율 등을 활용하여 대학이 자체 산출 방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은 대입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진로선택 과목을 배제하기보다는 일부 과목이라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상위권 대학의 경우 대부분 교과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나뉩니다. 현재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고요.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는 2022학년도 대학교별 학생부 교과 진로선택 과목 반영대학 및 방법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표를 잠깐 점검해 주세요. 자, 도표를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도표 내용은 희망 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과 70% 이상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에서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은 실용국어, 실용영어, 진로영어,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가 있고 사회계열에서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은 심화국어, 실용영어, 여건문화, 진로영어, 고전과 윤리가 있습니다. 여건문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인문계열에서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은 심화국어, 고전읽기, 여건문화, 영미문학읽기가 있습니다. 영어권문화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사회계열에서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은 경제수학,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가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은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2020년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진로선택 과목의 성적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 5단계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진로선택 과목의 성적 기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3단계 성취도, 수강자 수가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수강자 전체에서 학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석차 등급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Z점수 계산에 필요한 표준점수를 삭제하여 결국은 내신을 절대평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고교학점제 이후 내신 절대평가화가 진행될 경우 앞으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진로선택 과목 성적 관리에도 힘써야 하며 이 때문에 성적 관리가 쉬운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반면 학종까지 고려할 경우 자신의 희망 전공과 연관성 높은 과목을 선택하여 전공 접학성 높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로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진로선택 과목과 지원 전공 계열과의 관련성, 세특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난 전공 또는 학업 관련 관심과 노력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1차 시 2강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왜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공 적합성 때문입니다. 전공 학업에 대한 열의, 주체성, 입학사정관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고 학생의 학년별 스토리와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발전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한 학생과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수강한 학생들을 다르게 볼 것인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험생의 생기부 과세 특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학교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한 학생과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수강한 학생을 다르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들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과목별로 세부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목으로 영어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의 적극성을 여러분이 과세특에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ABC로 성취도만 나오는데 내신에 반영이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신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딱 3개 대학교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로선택 과목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로선택 반영은 크게 유형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단순 반영, 연세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에 해당되고요. 2번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로 환산하는 대학,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이 해당됩니다. 3번 정성평가, 성균관대, 동국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1차 시 3강 왜 영어권 문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영어권 문화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신문 기사 내용은 원통초등학교 2014 영어권 문화 체험 주간 운영에 대한 글인데요.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원통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에서 실시된 체험 행사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할로윈, 추수감사절 등의 서양 명절을 체험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어권 문화 체험 주간 행사는 매년 10월, 11월, 12월 총 3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1월에는 넷째 주 목요일인 27일이 추수감사절인 것을 기념하여
추수감사절 체험주간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원통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학생들의 국제 이해 능력이 필수 자질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서양 명절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러한 여권문화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희망 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필요성인데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그럼 이 네 과목 중에 영어권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자, 인문 계열에서 1등은 82.3% 영어권 문화가 차지했습니다. 사회 계열에서 1등도 66% 영어권 문화가 차지했습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 4개 중에 영어권 문화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희망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필요성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한 내용입니다.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은 인문계열의 경우는 실용국어, 실용영어, 진로영어,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 그리고 사회계열인 경우에는 심화국어,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고전과 윤리가 있죠. 그리고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은 인문계열에서 심화국어, 고전읽기, 영어권문화, 영미문학읽기가 있고 사회계열에서는 경제수학,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가 있습니다. 자, 이 과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진로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읽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여러 진로선택 과목 중에서 과연 학생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당 학생이 인문계열이냐 사회계열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계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진로선택 과목들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문계열 학생이 영어영문학과로 지원 시 영어권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영문학과 졸업했습니다. 물론 영어와 관련된 무역, 실용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관광영어과 등에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영어권 문화가 매우 중요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영어권 문화 과목을 고등학교 2학년에 개설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영어권 문화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영어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영어과 과목을 한번 보시면은 영어과 선택 과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의 경우는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이 있고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영어 진로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 네 과목이 있는데요. 실용영어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주로 개설되는데 그에 비해서 영어권 문화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는 대학 진학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영어 관련 과목들 중에서 왜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선생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학생이라면 왜 영어권 문화를 선택할까? 라는 질문을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던져서 영어권 문화의 학습 동기를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발견한 영어권 문화 학습 동기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그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 학습을 하는데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 부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어권 문화는 진로 선택, 의사소통 능력,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줄 수 있고 이러한 영어권 문화는 영어권 국가의 문화적 특징, 세계 시민 의식과 의사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일상생활, 음식, 대중문화, 축제, 국경일, 국제관계 등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권 문화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소양이 필요한 전공 분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고요. 서양어, 통번역, 관광통역, 항공서비스, 무역, 언어학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영어권 문화를 학습해야 하는 동기는 바로 영어권 문화 학습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영어 학습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일부 직종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육성해 주는데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언어학습은 죽은 언어를 학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란 한 사회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합예술입니다. 문화는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이나 건축물일 수도 있고 그 문화를 만들어낸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문학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종합예술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어민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서의 영어를 바르게 학습하려면 그 영어가 실제 영어권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영어가 영어권 문화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어권 문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고 학습 동기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언어를 올바로 배우려면 그 언어가 쓰이는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언어학습은 죽은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은 학생들이 영어와 그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일본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능률출판사 영어 독해화작문 교과서 4과 96쪽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 문화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본 문화를 모르고 일본어를 학습한다면 진정한 언어학습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를 학습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 영어 독해화작문 4과 96쪽 본문 잠깐만 보겠습니다. In Japan, 일본에서는 It carries another meaning. 자, 이시라는 것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죠. Head nodding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 nod given by a Japanese person. 자, 이 일본 사람이 행하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signifies that he or she is listening and want you to continue speaking. 자, 일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그 일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일본 사람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even if, 설령 뭐뭐일지라도 자, even if the Japanese person does not agree with your opinion, 설령 그 일본인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he or she will still nod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일본인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This can be a source of misunderstanding when the speaker thinks a nod mean I agree with you.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나는 네 말에 동의한다 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오해의 원인,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자, it actually mean I want to hear more. 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실제로 나는 더 많이 듣기를 원해요. 계속 말씀하세요.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 라는 표현의 유래를 아십니까? 중세시대부터 서양에서는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God bless you 라는 말로 그 재채기를 한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재채기를 할 때마다 그 재채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믿는 미신 문화가 영어권 문화, 특히 유럽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어에 대한 문화적 이해 없이 영어를 단순히 도구적 언어로서만 접근한다면 언어학습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문화 속에서 쓰이는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유로 영어권 문화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어권 문화 학습 동기를 여러분들은 부여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권 문화 학습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권 문화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이나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영어권 문화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공 서비스나 관광 통역 관련 학과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어권 문화는 공통 과목인 영어와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등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영어권 문화는 실제로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 활용 능력이 필요한 직군을 진로로서 희망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 경영, 경제 분야, 국제학이나 국제문화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영어권 문화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경 및 사회계열 학생들에게도 영어권 문화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차 시 4강 유튜브를 활용한 영어권 문화 지도시 유의사항 저작권을 중심으로 진로선택 과목이라고 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A등급을 마구마구 80% 이상 퍼주게 되면 고려대나 서강대, 이화여대로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자칫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 선생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성취 비율 예상 설계를 학기 초 수업에 앞서서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해서 A등급을 너무 아끼게 되면 진로선택 과목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며 동시에 제로섬 게임과도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성취도 등급 비율은 어떤 것일까요? 확정된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A 대 B 대 C의 비율이 30대 40대 30 정도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원점수로 80점을 넘기면 A니까 이제 수행평가가 까다롭든 지필평가가 까다롭든 어느 정도는 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타당하게 배분하는 것이 여권 문화라는 진로선택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재량권 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아무쪼록 학생들의 진학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학교별 상황에 맞게 도입해 주시기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평가 방식 도입과 더불어 영어권 문화 지도 선생님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원어민과의 협력 수업 방식 도입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원어민과 함께 가르치는 코어티칭을 도입하는 것이 정말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D여고의 영어권 문화 수업은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공휴일, 10대들의 생활처럼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 언어, 다문화와 같은 진지한 주제도 함께 다뤄서 영어권 문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권 문화 수업 내용과 평가 방법 역시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 푸드트럭 관련 글을 읽고 수업을 진행한 뒤 모둠별로 구성한 푸드트럭을 주제로 영어 상황극을 공연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병 사태 때문에 학생이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극 대신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 사태 때문에 말하기 평가가 듣기 평가에 병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어 쓰기 평가는 교과서의 슈퍼히어로즈 관련 글을 읽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슈퍼히어로즈를 분석한 후에
모둠별로 자신만의 슈퍼 히어로즈를 만들어 영어로 소개하는 팜플렛 제작 활동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진행하는 수업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지의 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데 교육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어민과의 코티칭을 도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실제 현장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는 동일재단 내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중학교가 함께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다른 고등학교들도 학교별로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이 다를 것이기에 외국인 강사와의 협력 수업을 기반으로 한 영어권 문화 수업을 구상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인 교사로서 영어권 문화를 겪지 않고 국내에서만 교육과정을 마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데 망설여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어민 강사와 협력 수업하는 것도 어렵고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솔직히 심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이럴 때 원어민이나 이민 간 교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튜브 교육 동영상을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합니다. 유튜브에 영어권 문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생각보다 많은 교육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권 문화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타당한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생님들께 필요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자료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건전한 유튜브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반드시 수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의 음주 문화 중에 대리운전을 지칭하는 DD를 설명하거나 마약이나 총기 사고 같은 미국 사회의 범죄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어디까지 수업 시간에 이용할 것인가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수업을 받는 대상 학생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튜브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타당하게 선별된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본 수업의 보조 자료 또는 교과서 특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여 원어민 강사와의 코어티칭 수업을 대체할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영어권 문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자료를 선별해내는 것이 모든 영어권 문화 담당 선생님들께서 꼭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술한 대로 자료 선별이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고 또한 교육 자료로서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 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수업 자료 동영상을 올리실 때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특히 음원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위배 시 저작권 위배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마 일부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있는 타인의 수업 동영상을 활용하실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타인의 저작권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시험 문제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작권 관련하여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있죠? 학교 시험 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학교 시험 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여러분이 만든 시험 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죠. 학교 시험 문제는 저작권이 있다.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도 출제 교사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있네요. 화면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알쏭달쏭 학교 속 저작권 팝 퀴즈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 운동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정답은 F입니다.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틀어주는 음악이 수록된 음반은 적법하게 유통되는 정식 판매용이어야 합니다. 자, 학교 수업 시간에 리듬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기 가요를 보여주려면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정답은 F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음악 CD를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나 블로그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자기가 돈 주고 CD를 샀다 이거예요. 음악 CD를 샀는데 그거에서 만든 파일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면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됩니다. 팁니다. 내 돈을 주고 산 CD를 파일로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MP3 플레이어로 듣는 것은 사적 이용이라서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올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학교에서도 저작권 교육은 법 전문가가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저작권 교육, 학교에서 꼭 법 전문가가 해야 하나요? 정답은 F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저작권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가지려면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자, 정답은 F, 틀렸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작권의 자동 발생 및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정답은 T 맞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해당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가 된대요. 서점에서 개인이 돈을 주고 산 시집에서 마음에 든 시를 블로그에 올려도 문제없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정답은 틀리죠. 시집에 대한 소유권은 시집을 돈 주고 산 소유주 본인에게 있으나 시에 대한 저작권은 시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됩니다. 저작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정답은 F, 틀렸죠?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저작권자가 돼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이 된다 이겁니다. 캐릭터는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학교 미술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 뽀로로 같은 거.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정답은 T 맞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 목적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캐릭터를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를 직접 만나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자, 초식에 지나갑니다. 정답은 F, 틀렸죠?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메일이나 편지, 통화 내용, 저장 등도 가능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등에서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 속 저작권 문제 잘 풀어보셨죠? 저도 가채점 점수가 100점이 나왔네요.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은 100점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포노사피엔스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학생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하죠? 이렇게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를 우리는 포노사피엔스 세대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의 이 스마트폰 활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약에 원격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게 장비를 구상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쉽게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만드실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장비들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거 있나요? 자, 일단은 웹캠, 카메라가 필요하죠?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각대와 짐벌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거를 준비하려면 약간의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마이크는 5만원 전후에 스탠드 마이크 또는 7만원 전후에 무선 핀 마이크만 충분하고요. 웹캠 같은 경우는 브랜드 회사 제품으로 4-5만원 정도의 웹캠이면 충분합니다. 짐벌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있다면 6만원 전후에 짐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삼각대, 즉 웹캠이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삼각대가 있으면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방송 장비를 갖추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컴퓨터에 카메라와 마이크만 있어도 내 방 안에 작은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시 진로선택 과목의 이해와 영어권문화 과목선택 요약 정리입니다. 1강 진로선택 과목의 이해. 진로선택 과목은 향후 지원 전공 혹은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진로선택 과목들은 표준편차와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ABC 성취도로 평가 결과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그 이하는 C로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표시합니다. 현재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고요. 미반영 대학은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등이 있습니다. 자, 2강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 3가지 알아봤죠?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왜 대입 전형평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학교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한 학생과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강한 학생을 다르게 볼 것인가요? 진로선택 과목은 ABC로 성취도만 나오는데 내신에 반영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강 왜 영어권 문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영어권 문화를 학습해야 하는 동기는 바로 영어권 문화 학습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영어 학습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일부 직종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육성해주는 데 영어권 문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강 영어권 문화 지도시 유의사항 유튜브 활용 시 저작권. 영어권 문화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방식 도입과 원어민과의 협력 수업 방식 도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타당한 자료를 유튜브에서 참조할 경우 반드시 자료 적절성에 대한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타인의 수업 동영상을 활용하실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타인의 저작권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제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